아마 스피노자를 좀이라도 이제 아시거나 이렇게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아실 텐데, 스피노자의 가장 핵심적인 주서라고 얘기한다면 에티카라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카는 이제 물론 윤리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스피노자는 자신의 책에 윤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 점을 제가 드러나기 위해서 비교하려고 하는 철학자가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아시다시피 근대 철학을 열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근대 철학의 그러니까 이제 문제틀, 주요 논의 구조, 주요 개념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학문을 확실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학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고, 그 질문의 대답이 바로 마테시스 유니버살리스라고 하는 보편 수학 혹은 보편학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학문의 이념입니다. 이 학문을 구상하면서 데카르트가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알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확실히 알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무엇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 사물들 자체는 인식할 수가 없고, 물체들이 연장으로 환원됐고, 그래서 사물들과 사물들 사이에 어떤 양적인 관계가 계산될 수 있는 한에서만 우리는 자연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기계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수학이라고 한 기하학의 그런 확실성이 담보되는 그런 양적 계산에 의한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것은 최소한 우리가 확실한 인식으로 믿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확실성을 획득하는 대신 아주 굉장히 높은 값비싼 대가를 사실은 치러야만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학문과 윤리학의 분리입니다. 스피노자가 이러한 근대적인 자연 개념을 수용하고 데카르트를 읽으면서 가졌던 가장 큰 문제의식은 뭐냐면 바로 이 분리. 암과 도덕, 윤리, 이것의 분리 상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철학적인 작업을 뭘로 설정했냐면, 이 암과 윤리, 학문과 윤리의 통합을 자신의 학문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의 핵심적인 과제로 삼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몇 군데에서 이 데카르트가 보편 수학을 자신의 그 철학적 과제로 삼았다면, 이 사람에게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개념이 있다면 보편 윤리학, 그러니까 에티카 유니버살리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새로운 윤리학, 다시 말하면 고대의 자연 개념과 벗어나서 새로운 자연 개념에 기초한 어떤 새로운 윤리학의 구축.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문제였는데,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개념이 뭐냐면, 코나투스라고는 스피노자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인데, 존재 보존의 노력,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신학적인 관점을 벗어나는 어떤 새로운 형이상학, 이 코나투스와, 그 다음에 이 코나투스를 매개로 해서 구축되는 어떤 이 자연, 저기 뭐죠, 인간학과 윤리학과 정치철학, 이것들을 새로운 형이상학 위에 토대 위에서 설명하거나 정초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로 에티카에서 등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형이상학의 구축에서 가장 관건이 됐던 문제 혹은 질문이 뭐냐면 물체 혹은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 혹은 신체와 정신의 이원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근대 철학에서 가졌던 어떤 성과라면, 물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독립적 세계다. 그러니까 이 영혼과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적 세계를 이룬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중요한 그러니까 이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두 세계의 독립성을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두 세계를 인정했지만 이 두 세계가 동등하거나 동일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에 대한 혹은 신성, 디비너티에 대한 아주 전통적인 관념입니다. 예외적인 것들을 신성하고 동치시킴으로써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어떤 필연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신성인 어떤 것을 거기에는 신성인 어떤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했다는 거죠. 그러나 스피노자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사실은 필연성의 영역에서 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가 신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다른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 이 자연적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다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곧 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스피노자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을 신의 본성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의 본성, 본인들이 자신들이 이해했던 신의 본성과 물질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질을 그렇게 물질을 쪼개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물질은 혹은 물체는 하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는 쪼개질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등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기도 하다. 이게 스피노자의 이제 유명한 평행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의 사태입니다. 이렇게 정신과 물체가 동등한 것으로 확 정립이 되면 존재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위계적인 생각들, 위계적 질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우리의 논점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신이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영역과 신의 본성으로 들어감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본성이 되는 것이에요. 즉 신은 자신의 본성의 필연적 법칙에 따라서 행위한다. 즉 신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행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 법칙에 따라서 행위하는 존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물질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나오는 첫 번째 귀결은 뭐냐면 신은 이해 가능한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이 자신을 표현한 이 자연 사물들, 이 자연 세계를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신을 보다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라는 귀결이 나오게 되고 그 신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좀 더 지복의 어떤 윤리,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행복한 삶, 윤리적 삶에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자연,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암과 윤리학은 이렇게 스피노자에서 다시 그 긴밀한 어떤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스피노자가 정신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평행론의 논제에 따르자면 정신은 물체와 같다. 그리고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이제 유명한 평행론 논제인데 관념들의 질서 및 연관은 사물들의 질서 및 연관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제에 기초하게 되면 결국은 사유의 모습은 신체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혹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을 설명하려면 신체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스피노자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인간을 보면 신체는 내부성의 존재가 아니라 외부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곧 내부성의 존재가 아니라 외부성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성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물체는 다른 물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이하기 때문에 변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본성으로 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그
정신의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인간을 규정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른 사물들과의 차이도 뭐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차이를 설명해야 되냐면 순전히 이제 정도의 차, 그러니까 역량의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스피노자는 신의 본성도 힘이고 그 신을 표현하고 있는 양태들도 역량, 곧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힘인 거죠. 저는 이것을 과거의 형상의 존재론을 대체하는 힘의 존재론 혹은 역량의 존재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역량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내가 어떤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힘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매우 중요한 귀결들을 갖습니다. 평행론의 두 번째 귀결은 그러니까 도대체 물체와는 정신과 같다는 이 말이 이것이 동일하다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물체를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평행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체와 정신이 서로 주고받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 인과작용이 없단 말입니다. 스피노자의 평행론에 따르자면 관념은 다른 관념들과 연결고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관념이 생산되는 것은 다른 관념들의 작용 속에서 하나의 관념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물체 세계에 쓰이는 어떤 물체가 이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념들 속에 있는 다른 관념들, 그러니까 사유 세계 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과 다른 관념들이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 구축에 의해서 끊임없이 배제당하고 침묵 속에 놓여 있는 그 말없는 사물들, 그 말없는 것들의 세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 품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게 스피노자가 던졌던 윤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의 언어를 듣기 위해서는 약간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능력을 저는 이제 인게니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피노자가 인게니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로운 인게니움과 그다음에 조야한 인게니움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조야한 인게니움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약간 배태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인게니움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자유로운 인게니움은 그게 아니라 보다 더 넓은 그 사람 사물들과의 보다 넓은 소통과 이런 것들을 가능해야 하는 그런 인게니움 개념으로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것을 뭐 자유인의 인게니움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얼마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많이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통성의 영역을 통해서 서로 만나야 된다. 사실 이 점에서는 스피노자는 현대 철학과 매우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피노자는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만날 때 이 공통성의 영역을 통해서 서로 만날 때 자기 자신을 확장하고 자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매우 상상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사실은 인게니움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성과 상상력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개별 사물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개별 사물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이전까지 자연에 대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인식 체계들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개별적인 어떤 경우들을 통해서 이해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의 체계가 끊임없이 변경되고 확장되고 넓혀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에 대한 이론을 점점 육박하고 더 전진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이해를 통해서 하나의 전체를 우리가 다시 이 짜거나 전체적인 보편적인 체계를 다시 구성할 때 여기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스피노자 철학 체계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철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논제들이 스피노자에서는 과감하게
도입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스피노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상상력, 자유로운 정신,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날카로운 정신. 이때 정신이라는 것도 이제 인게니움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원래 스피노자가 데카르트를 부분적으로 칭찬하기 위해서 썼던 개념인데, 저는 이것을 당연히 스피노자에게도 되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